빼돌리다냐?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내쫓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지 쓰려고 만나잔 거였으면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억지? 억지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똑바로 아셔야 알겠습니다. 새애기 지가 지발로 걸어나갔습니다. 우린 나가는 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린 빼돌린 적도 없고 집에도 안 왔어요. 같은 말 두 번 시키지 마세요. 대개 아드님이 빼돌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아드님이 말 안 하던가요? 아, 신혼여행 중이라 말할 시간이 없었겠군요. 예, 들었습니다. 결혼식 막 끝난 아이들 호텔까지 찾아가서 아주 기막힌 소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고 호텔까지 찾아갑니까? 경우가 없다 없다 댁 같은 사람들 정말 보다 처음이에요. 우리도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두들겨 맞아서 피범벅이 됐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병원에 실려갈 걸 남의 눈이 무서워서, 아니 큰일 치른 사돈댁에 누가 될까 봐 그냥 집에서 치료하고 말았습니다. 영은이 친딸 이상이에요. 우리 아들하고 영은이 어쩌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 입에 담지도 마세요. 그리고 영은이하고 주서방 서로 좋아서 결혼한 겁니다. 그만하세요. 신경정신과 약입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아서 나는 병원에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새애기 찾아내세요. 내 손주 만에 하나 잘못되면 내가 가만 안 있겠습니다. 결혼 사기에 명예훼손에 심적 고통에 따른 정신적 피해까지 전부 책임을 묻겠습니다. 사람이 정말 사람이면 사람답게 좀 구세요. 그럼 사부인은 천사입니까? 사부인은 좋은 며느리 얻어서 희희낙낙인데 내 신세는 떨어진 동백꽃입니다. 당신의 뒤집어쓸 오물 대신 우리가 뒤집어 써준 건데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우리 집이 재고품 처리장인 줄 아세요? 포장재 깜빡 속아 냄새나는 물건이 덥석 잡은 심정 사부인은 모르시겠죠? 번번이 어디서 들었다면서 이상한 소리를 지어내는데 그만하세요. 돈이요? 빌딩이요? 욕심도 분수가 있지. 누굴 바보로 하세요? 이젠 저도 더는 안 참습니다. 화장실에서 쑥덕거리던 친척 그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까지 다 말해볼까요? 지어낸다고요? 내가요? 그럼 친척분들 데려다 이렇게 사자 대면 하실까요? 나 겁날 거 하나 없습니다.